과거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연탄하면 겨울을 따뜻하게 해주는 고마운 존재죠. 20년 넘게 연탄을 그리고 연탄 실을 쓰고 있는 소방관이 있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연탄과 소방관,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오늘 미지의 인물에서는 연탄 화가 박내균 소방관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연탄 시인이자 연탄 화가 소방관 박내균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선생님이 그린 연탄 작품들 있는 공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연탄 시인, 연탄 화가 별명이 참 특이합니다. 어떻게 얻게 된 별명인가요? 그저 그냥 노트에다가 심심풀이로 이렇게 그림을 수년간 그려왔었어요. 그런 것들을 한번 그림으로 표현하고 싶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게 됐는데 저는 그렇게 과정을 거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주위에 쉽게 볼 수 있는 수성펜 있지 않습니까? 그 수성펜으로 또는 볼펜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됐습니다. 연탄에 이렇게 애정을 갖게 된 어떤 이유나 계기가 있으세요? 연탄은 따스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어렸을 때 아마 다른 사람보다 추위를 많이 탔던 것 같아요. 어릴 적 가난한 살림살이에 그 따뜻함을 제공해 주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어머니와 같은 존재. 그래서 연탄을 소재로 그림을 그리게 됐습니다. 지금 직업이 소방관이시잖아요. 그러면 이 연탄과 소방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소방관들도 어렵고 힘들 때 주민들이 어렵고 힘들 때 제일 먼저 달려가서 이렇게 구조해주고 동물이나 사람들을 구조해주고 하는 것이 따뜻한 일이라고 봐요. 그래서 연탄도 따뜻한 일을 하고 소방관도 따뜻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둘은 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하다가 다친 동료 소방관을 위해서도 전시회를 연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활동들도 어떤 연탄 정신과 좀 맞닿아 있는 면이 있을까요? 한 4, 5년 전에 광주 서부소방서에서 근무하는 직원께서 벌집을 제거하시다가 이렇게 감전에 대해서 부상을 당했어요. 그때 한번 주위에서 그림을 한번 판매해서 돕게 하면 어쩌겠냐 이런 제안도 있었고 그전에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잘 됐다 싶어서 부상당한 소방관 돕기 그림 전시를 했었습니다. 지금 말씀도 해주셨습니다만 사실 최근에 독도 헬기 사고 건도 있었고 그래서 소방관 안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직접 근무하시는 입장에서 좀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도 있으세요? 독도 헬기 사고 관련해서 항공대원들에 대해서 희생에 대해서 진심으로 명복을 빕니다. 예전보다 많이 개선되고 좋아진 면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이렇게 위험에 많이 노출되고 그리고 또 다른 직종에 비해서 이 사명감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에 따른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근무 개선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선생님의 어떤 마음과 생각을 엿볼 수 있는 연탄 작품들을 보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12월 31일까지 전일빌딩 뒤편에 BH 갤러리 27번 가라고 거기서 지금 꼬다꼬다 연탄꼬다라는 주제로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21일 토요일 날은 4시에 공연을 할 예정이에요. 그때 오시면 아마 그림도 구경하시고 노래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좀 나누다 보니까 제 마음에도 연탄꽃이 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